이제 바다 거북의 활동 시간입니다. 해변으로 저를 안내해 줄 카림 씨는 한쪽에서 뭔가를 살피고 있는데요. 바로 새끼 거북입니다. Full moon, good moon, not good time turtles. Small baby turtles come out. Here a lot of fox eat them, and the seagull bird eat them, and the small crabs only eat them head or eyes only. And put in the sea, the small fish and big fish eat them, and a thousand, maybe one or maybe two. 카림 씨는 이 마을에서 26년간 거북을 보호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One hand digging like this, and one hand digging like this, half meter deep. Finish eggs, the small hand claws like this, and turtles slowly, slowly go. Finish a small hand, again big hand close like this, and the big, big hole here, and turtles gone back. 이제야 낮에 본 해변가 풍경이 이해가 됩니다. 알을 낳기 위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거북을 만났습니다. 해마다 7월이면 거북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이면 새끼 거북이 알을 깨고 나오죠. 이 녀석은 다른 녀석들보다 다소 늦게 이 해변을 찾아왔는데요. 알을 낳는 중에 갑자기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저쪽에서 갈매기 소리가 났는데 지금 거북이가 그 갈매기 울음소리를 듣고 좀 뭔가 예민해져서 지금 자리를 옮기려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의 고향은 바로 이 해변입니다. 바다 거북은 귀소 본능에 따라 자신이 태어난 해변에다 알을 낳습니다.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헤엄쳐서 오기도 하죠. 바다 거북은 한 번에 100개에서 2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50일에서 70일이 지나면 새끼 거북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요. 새끼 거북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많은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카림 씨의 말대로
작은 개도 새끼 거북을 잡아먹는다니 도처에 널린 적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천 개의 알 중에서 한 마리 정도만이 살아서 먼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끼 거북은 목숨을 걸고 전진합니다. 이제 살았구나. 안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또 다른 도전의 시작입니다. 바닷속의 강한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이 작은 생명도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뭔가, 또 나는 뭔가, 갑자기 반성이 밀려옵니다. 안녕. 건강하게 꼭 무사히 생존해서 나중에 큰 거북이로 다시 일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어느새 먼 바다 너머로 세상이 밝아옵니다. 해변 한쪽, 유난히 많은 갈매기떼를 향해 갔더니 어부들이 고기잡이에 나설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제야 어촌에 온 것 같네요. 배를 바다 위에 정박해 놓지 않다 보니 배를 바다로 옮기는데도 트럭의 힘이 필요합니다. 밀고 끌며 요란하게 배를 띄웁니다. 움직인다. 한바탕 소란 끝에 배는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향합니다. 어부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하자마자 일제히 하늘로 오르면서 지금 흥을 돋우는 분위기입니다. 아, 굉장히 어수선하고 하지만 굉장히 활기찹니다. 와. 하늘을 메운 갈매기 떼는 마치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 아라비아 해는 풍부한 정어리 어장으로 유명한데요. 정어리 잡이는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조업할 수 있습니다. 이맘때면 아라비아 해는 물반 정어리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어부들은 설치해 놓은 그물을 건져 올리며 그물 가득 걸려든 정어리를 골라냅니다. 어부들 대부분은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같이 일을 한 후 돈을 나누어 갔는데요. 그물을 올릴 때마다 그득한 고기에 절로 신이 났습니다. 5시간의 노동이 끝나면 다들 마을로 돌아옵니다. 바닷물과 생선 냄새로 뒤덮인 몸을 씻는 이 순간이 이들에겐 가장 달콤한 휴식 시간입니다. 잡은 정어리 대부분은 통조림 공장에다가 바로 넘깁니다. 오늘 먹을 거리만 몇 마리 남겨서 가져온 거죠. 무구거리를 잘 골라디. 암눈이 여러들 아니다 이거 볼래요. 피쉬요 피쉬. 식사를 준비할 때
도둑갈매기를 쫓는 것도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 많은 갈매기 떼는 이곳이 얼마나 풍요로운 바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풍요로운 바다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타지에서의 힘든 노동도 외로움도 다 잊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수천 마리가 이렇게 정말 요동치듯이 나는 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아유, 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갈매기처럼 그 옛날 자유롭게 아라비아 해를 누볐을 많은 신드바드들을 떠올려 봅니다. 신드바드는 이렇게 말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